저희 마을이 입장을 맞이하는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신양리 마을의 주민 김진철입니다. 지난 11월 16일 날 저희들이 이곳 도민카페에 와가지고 저희 마을이 콘도3 건축에 상사포 향방단지 콘도3 건축에 대하여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문을 발표했었고 도지사님도 만나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고 도지사님이 그 담당 소통협력관인가를 불러가지고 그 조사를 좀 해가지고 자기에게 보고하고 저희 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그 사항을 낱낱이 얘기해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 후에 말로만 저희들을 찾아갔을 때 돌려보내기 위한 작전이었는지 몰라도 그 말 이후로는 이런 방구의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제주도청이나 사업 성산포 해양관광지 사업자인 힐링스 중앙제주에 콘도3 건축을 건설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협의해서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해놓고도 뭐 도에서도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신청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없고 저희 피닉스 사업자인 피닉스에서도 저희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5일 전에 다시 피닉스에다 얘기해가지고 뭐 시뮬레이션인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거기 와서도 거의 중구난방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여기를 찾아와가지고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입장문 발표하기 전에 앞에 있는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망권을 침해하는 콘도3 건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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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 파리 발생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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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저희 마을에 어저께로 해가지고 이장님이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저희 신임 이장님이신 한성민 이장님으로부터 성산해양관광지 사업 관련된 마을의 입장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양의 신임 이장 한성민입니다. 오늘 우리 신양 이민들은 참담하다못해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제주도정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 2023년 10월 18일 해주었다. 우리 마을에서는 2023년 11월 16일 도민카페에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 고시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시행 승인 고시를 취소 또는 재검토와 함께 11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2023년 11월 21일 도지사 면담을 통해 신양이 마을의 입장을 전달하고 답변 요구하였다. 도지사는 마을의 면담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해주겠다고 주민들을 안심시켜 돌려보낸 뒤 지금까지 묵묵부답을 일관하고 있다. 이런 형태가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되물을 수 없다. 사업 시행자 휘잉스 중앙제주는 2023년 11월 16일 신양이 마을 내 입장문에 재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15년간 행정당국과 시행사업자가 사업 추진에 손을 놓다가 마을 내에 납득하기 어려운 반대에 부딪혀
계획된 추진 일정상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민 탓으로 돌리고 마을내의 수건 사업인 섭지상가 회왁서를 마을 측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이사 날인도 없는 화학서를 갖다주고는 거짓과 허위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제주도청은 사업자 측에서 상생방안으로 섭지상가 신축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설명에는 마을회와 협의되었다고 설명하여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제주도청은 마을회와의 협의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제외시켜 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할 도정이 더욱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건축계획 심의 하면서 마을의 사업 설명회 및 현장 확인도 없이 탁상에서 심의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불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제주도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내세워 주민 의견보다 사업 측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는 데 반나여 사업자 측은 당초 개발 사업보다 축소시키고 몇 번의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계획 변경에 대여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 이러한 마을내 분노의 몸부림과 강력히 사업 승인 고시를 재검토 또는 취소를 요청함에도 사업자 측은 마을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2023년 1월 16일 콘도3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행정당국은 건축허가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신장리 주민들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산업 콘도3 건축허가 신청에 지음하여 아래와 같이 거듭 강력히 요구하며 만일 시정되지 않을 시는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신양 해수욕장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1등급 청정 해수욕장을 갖고 있던 곳이다. 그런데 지방어항을 시설되면서 파리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최근 들어는 미관과 악취 발생으로 살기조차 힘들다. 지금같이 발생하면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지방어항 축소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4년 1월 31일 신양이 주민 1도 요구사항을 구호로 외치겠습니다. 상산포 해양관광단지 콘도3 건축허가 승인을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상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를 재검토 또는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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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짓는 기구를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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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재연장을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마을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마을회와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라! 시행하라! 협자연대를 비롯한 국도유지를 절대 내각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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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지코지 방문객 안전과 관람을 위해 외곽 순환도로를 확보하고 도로를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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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어장 축소 등 파리 발생 근본 해결책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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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3 예정지인 해제 부탁이 있다! 해제 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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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 저희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저희들은 제일 가장 큰 요구사항이
관광객들과 저희 주민들이 섭지코지에서 일출봉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막지 말라는 게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이 안 되고서는 저희들은 협의나 어떤 해결책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콘도3가 짓고 나면 그 저희들이 보는 관광객이나 저희들이 보는 일출봉 배경을 조망권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이게 뭐 행정이나 법적 대응도 연대해보고 있나요? 네, 행정이나 법적 대응도 물론 할 거고요. 저희들 뭐 감사청구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26일 날 저희 그 사업자 측에다 도하고 사업자 측에다가 그 조망권을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왔는데 와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시뮬레이션도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콘도3 건축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걸 모인 직접적으로 주민들 상대로는 못했는데 저희들 나중에 주민 멤버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시뮬레이션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사진 6컷인가 7컷 놓고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이 그 도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경관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면서 받았던 자료들을 저희들이 정보 요청 공개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거기에는 한 모두 합쳐서 한 300여 쪽에 가까운 그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는 저희들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6쪽짜리 그 사진 몇 개 갖다 놓고 그걸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대단히 붕괴하고 얘기하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심의위원회 하는 데서 뭐 마을 상가를 지어주겠다라고 뭐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협의한 적이 없고 거기서 아까 말씀하듯이 확약서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약속하는 형태로 아 지어드리겠습니다. 지어서 30년간 사용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저희 마을에서가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 하는 데 가서는 뭐 자기네가 약속했다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가지고 하기로 돼 있다라고 심의위원들에게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거를 협의한 줄 알아가지고 그 계획을 하다가 나중에 협의한 사실상 변경 시행 승인을 할 때는 협의가 안 됐다는 걸 알아가지고 저희 마을에다가 다시 그 시행 승인 고시를 하면서 협의가 안 됐어가지고 마을 상가에 대해서는 그 시행 승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도 되게 도행정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요, 그 지금까지 그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토론하고 우리가 저기 그뒤 힌스 중앙제주하고요 공사 자기들이 안 하다가 우리 주민 때문에 못했다고 했지 우리 주민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슨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강력한 투쟁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건축하고 싶으면 건축하고 놀고 싶으면 놀다가 저희들한테 그것을 주민들한테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업기간 연장을 왜 해준다는 겁니다. 공사도 안 했는데 계속 사업기간을 4번이나 해줬습니다. 4번이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불가피하게 공사하다가 그 저기 어디
공사 기간이 좀 적거나 그랬을 때는 불가피하게 연장 한두 번 해주는 건 좋은데 네 번씩이나 연장을 해줬다는 것은 그건 사업자의 저기 사업자를 가지기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구하십니다. 규제에 마치고 교통으로 간다는 얘기도 하시나 간다 어디 하십니까? 예. 다음에. 아, 오늘이라도 갈 수 있으면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예. 이 신양리 마을회 불만이 뭐예요? 이 행정에서는 사업자에게 애초 취득세 인하가면서 400억 원대 특혜도 줬다 그러는데. 네. 마을에 지금 불만이 뭐 섭지 상가를 안 해줘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게 좀 계속 여러 번 이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데 마을의 입장을 한 번 더. 저희들이 2003년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저희 마을 주민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되어 있던 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섭지 코지 입구에서부터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부터 관광객이나 주민 통행을 통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당시 2008년도에 콘도관을 먼저 짓고 나서 저희들이 그 통제하는데 전직의 그 당시의 임원들이 그걸 허락해줘가지고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이 꽤 알지도 않고 허락해준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 마을 주민들이 반발해가지고 그때 한 3개월 동안 가해척에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저희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섭지코지 한 바퀴 관광객이나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돌아가는 걸 통행을 허용하고 관광객들이 종합권이나 모든 것을 풀어놔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거 하나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한 3개월 싸운 다음에 도에서 그 주차장도 매입해놓고 하면서 그 저희들이 상가를 다시 거기서 활용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아까 또 말씀했지만 중국 자본에게 그 오션스타라는 콘도 부지 매각한 거 그 피닉스가 매각한 거 외에는 매각해가지고 건물 지은 거 외에는 어떤 사업도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쪽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16번에 관해서 사업 변경 신청을 했고 4번의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사업도 안 나는데 왜 변경 신청을 받아줬고 왜 4번이 연장 신청을 받아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도 그냥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해줘가지고 이제 와서 뭐 콘도 3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저희들에게 협의라도 해서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콘도 종합권을 안 막힌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 막히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콘 시뮬레이션도 요구했고 그거를 현장 방문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그 사진 6컷 놓고 그걸 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안 보겠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반발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설마 그럴려 해가지고 한 몇 분이 참석해서 봤는데 뭐라 그러니까 그게 봤든 안 봤든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나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관광 개발 목적이 뭡니까? 관광 개발 목적이 주민이 제 목적이 최소로 그 소득 증대에 있을 겁니다. 소득 증대에 있는데 지금 그 시민수 중앙계에서는 우리 그 신양리 마을에 아무런 그런 그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네 그 사업을만 위해서 그리고 환경 파괴만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주민과의 그거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행정과 우리 주민을 완전히 배제시키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광개발의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거 처음부터 이 관광개발이
처음부터 여기 들어서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섰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다 부숴놨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도 도에서는 어? 처음부터 이것이 계획된 거, 계획된 대로 했으면 저희들도 말을 않겠습니다. 계획된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다 축소시켜버리고, 그리고 하지도 않고, 단지 자기네 돈내는 콘도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관광개발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 주민은 그거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분노를 하는 겁니다. 도청 주민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주민을 한마디라도 하느냐? 어? 도시계획심의회, 경강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우리한테 한마디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어? 도시계획심의회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회의록을.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강경개발을 해놓고 도민들만 괴롭히고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절대 용납을 못하고, 다시는 다른 곳도 그런 저기 관광개발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성산 도의원도 할 건데요. 이 신영리가 성산포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인데, 가보니까 신영리 완전히 해양 쓰레기가 넘쳐나고, 이 관광객도 가서 인상 쓰게 만드는 아주 그 다시 찾고 싶지 않은 마을이 돼버렸는데, 그럼 사업자들하고 주민들이 여기 올 게 아니라 그 쓰레기부터 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쓰레기는요, 쓰레기는 물론 우리도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도 하고 있지만은, 그 겨울에 되면은 쓰레기가 그 저기 뭐에 사도에가 우리한테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룹에서가 그 맨날 그 해양 그 쓰레기 그 인력을 저기 해갖고 오늘 아침도 죽고 있습니다. 예. 계속 주워도 내일 아침이 되면은 다시 그 밀려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 주민들 동원들이 같이 참여해갖고 쓰레기를 줍고 하는데, 겨울철에는 그 태양 저 뭐 태양 그 저기 뭐 바람에 의해갖고 많이 그 신앙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님. 예. 그 아까 기자분이 그 쓰레기 관련 그 질문하셨는데요. 예. 그 성산읍에다가 예. 그 해양 쓰레기 그 주민 사람들을 예, 예. 더 이제 보강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제가 나오기 나오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해양 쓰레기 문제는 이거 주민들이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뭐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예산 편성해야 되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 주민들이 하는 거는 주민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근본적인 얘기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의 논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뭐 협의하고 사업 수행해라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지만, 가장 큰 요구는 도정이 소통을 안 하는 겁니다. 소통을 해야지요. 12월 26일 날 지산면담 했으면은 소통담당만 통해서든 다른 관계부서 통해서든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어찌 보면 협의가 자체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 여부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시행을 해라. 그거를 도정에 전달을 했는데 도정에서 그걸 안 받아줍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소통 부재, 도정의 소통 부재, 사업자 소통 부재,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거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걱정해서 질문해 주신 건데, 저희들이 더 우리 제가 더 힘써서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오늘로 지금으로 입장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